꺼졌는지 이제 좀 내가 알았어요. 너무 어렵게 설명하려고 했지. 짧게 가 그럼 이제 열반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까? 이렇게 어렵죠? 힘들면 정말 하나도 모르게 질러납니다. 모르게 열반이 어제 제가 그랬잖아요. 스님은 샤마타 수행에 예. 조금 그 뭐라고 할까 뛰어나다. 그래서 자기의 타고난 수술을 개발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자기의 단점을 그렇게 외워나가면서 수행하는 방법이 있고 자기의 장점을 개발시켜서 수행하는 방법이 있고 그런 방법이 있는데 어렵다고요? 예. 어려울 수도 있어요. 막걸리 오늘 5시간 최고 쥐가 났어. 왜냐하면 이 문제로 천 몇백 년 동안 그 수많은 고수들이 그 동굴에 걸려가지고 넘어지고 했던 그런 뭐라고 할까 최고의 그래서 내가 중간중간 물어보는 것이 최고의 주성들이 다루면서도 거기서 길을 잃어버리는 그런 굉장히 그 굉장히 그런 저기하는 그 내용을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은 유파철학의 고수들이 논쟁을 하거나 아니면 불교의 사대파 고수들이나 아니면 중국에서 있는 그런 뛰어난 고수들이 논쟁을 하면서도 조금 길을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을 그것을 아주 쉽게 설명을 하니까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것은 당연해요. 지금 말씀하신 것도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조금 대전이 그러면 과부하 같아요. 과부하. 그러면 이제 그럴 때는 이제 방법이 있어요. 스토리로 가는 거예요. 스토리를 통해서 한번 내가 할 수 있는 거 한번 보자고요. 아, 저만 그러지 다른 사람들은 괜찮습니다. 저한테 맞추면 안 되죠. 다른 사람들은 아니다. 5학년도 그런데 하물며 1학년이야 이렇게. 그래도 이제 중간 중간에 제가 질문을 한 이유가 그래서 저기 한 이유고요. 그러나 나는 인간의 지성을 믿는 편이에요. 인간의 지성을 믿기 때문에 생활 속에서 예를. 얼른 떠오르는 것이 부부간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부부간의 손남손녀가 인류대를 나와서 그래서 좋은 직장을 다니다가 둘이 만나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근데 생긴 것도 굉장히 배우 깜찍해 둘 다 핸섬하고 아름답고 그렇게 해서 같이 결혼을 시작해서 3년 지났어요.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3년 지났어. 3년 지나면 그 들리는 말로는 안 행복하더라고. 뭐 때문에 행복하지 않을까요? 이제 새로 알 걸 알고 집에 그거 뭐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둘 다 핸섬하고 뷰티풀을 하면 둘이 자존심이 강해요. 사람들에게 떠받들여져가지고 못생긴 사람은 또 못생긴 사람도 자존심이 있겠지만 나는 잘생긴 사람이고 자존심 없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자기의 나름대로 주관적인 부모들과 형제들에 의해서 떠받들여진 그리고 이렇게 사람 만나가지고 못생긴 사람이 살짝 꼬리를 내리고 더 잘 보이려고 하지 잘생긴 사람이 막 그냥 꼬리를 내리고 잘 보이려고 하지 않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게 세월 속에 쌓이다 보니까 에고가 조금 강해져요. 그러겠죠. 거기다가 만약에 학벌까지 좋고
머리도 좋고 거기에다 가정의 그 여기도 빵빵해. 재력도 빵빵해. 그러면은 에고가 강하겠어요? 아니, 강하지 않겠어요? 보통 강해요. 보통 강한데 이 두 사람이 같이 TV 채널을 보다가 다퉈요. 왜냐하면 주관이 강한 사람은 한 사람이 스포츠를 보려고 하면은 주관이 약한 사람은 그래요 알았어요 따라가는데 주관이 강한 사람은 자기 나는 오늘 이걸 봐야 된다고 하면서 양보를 하잖아요. 그래서 TV 채널을 보는데도 그 다음에 식당을 갈 때도 음식을 할 때도 계속 부딪혀요. 계속 부딪히게 되면 둘 중에 하나가 양보하지 않으면 뭐가 생기겠어요? 불화와 싸움이 생기겠죠. 그러면서 불화와 싸움이 생기면 이제 괴로움이 발생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싸우고 있는 것을 현재 그 사람들이 경험하는 상태예요. 그죠? 근데 그 원래 두 사람들이 서로 싸우는 자성을 지녔을까요? 원래부터 이 두 사람은 싸우려고 결혼했을까요? 아니에요. 원래는 좋은 마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싸움을 하게 되는 이유가 있어요. 뭐 때문에 그렇죠? 서로 그것을 옳다, 그러다, 좋다, 싫다라고 하는 고정적인 견해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그죠? 이제 그런 고정적인 그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본래부터 좋고 싫고 옳고 그런 것이 존재할까요? 그런 거라는 거지. 나는 이제 이런 것을 좀 보게 되는데 우리 작년에 학인 중에 한 분이 중간에 뛰어나갔어. 뛰어나갔는데 뭐 때문에 뛰어났냐면은 정치적인 견해가 엇갈려서 서로 다투다가 뛰어나갔는데 이제 그 스님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었냐면은 지금 현재 정부에 대해서 모든 일에 대해서 호의적인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었고 또 다른 학인 중에 한 사람은 현재 정부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구조례에 대해서 의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두 견해가 부딪히는데 내가 요즘에 이제 들어서 알겠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버리기 어려운 견해 중에 하나가 정치적 견해라고 마지막 끝까지 남는 견해가 그래서 절대로 정치적인 견해로는 부딪혀서는 안 된다. 그러나 저도 옳다고 생각하는데 나한테 한번 물어봐요. 그러면은 나는 모른다고 그래요. 나는 정치에 대해서 전공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이쪽도 잘하는 것 같고 저쪽도 잘하는 것 같고 이쪽도 못하는 것 같고 저쪽도 못하는 것 같은데 충분한 자료가 없어서 뭐라고 딱히 말하기 어렵다 하고 지나가요. 그러면은 문제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기겠습니다. 문제가 안 생긴다. 문제가 안 생기는데 근데 내가 만약에 지금 현재 정부에 반대되는 견해를 가지고 있으면 현대 정권을 현대 정권을 지지하는 그런 스님하고 부딪히게 되면은 내가 나가든지 학인이 나가든지 그래서 이게 위험한 거지. 그래야 돼.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은 무엇 때문에 오느냐면은 인포메이션 정보 때문에 오는 거예요. 무엇에 대한 정보? 옳고 그르다 시비에 대한 정보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바세계 욕계에 태어난 정치가가 누가 그렇게 옳은 사람이 있겠어요? 절대적으로 옳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옳은 사람이죠. 그냥 무슨 찐이죠. 조금 낫고 조금 부족할 수는 있어도 누가 절대적으로 옳거나 절대적으로 그런 사람은 또 없죠. 절대적으로 그러다면 누가 사람들이 그 자리에 가게 놔두겠어요? 그래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죠. 그래서 이 뭐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에 또 이제 또 다른 것들을 보면 정치인들이 너무 잘해버리면 수행자에게 뭐가 생겨요? 세상이 너무 좋아진 거야. 세상이 너무 좋아지면 뭐가 생겨요? 나 옛날에 정치가 조금 저기에서 세상 살기 어려워서 출가했는데 세상이 이렇게 좋아지니까 한번 거기 가서 한번 살아볼까? 이런 생각도 생길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정치를 너무 잘해도 수행자에게는 좋아요 안 좋아요?
정치를 나쁘게도 좋은 일이 없는데 정치를 너무 잘해서 세상 관리가 너무 편해도 시행자가 유혹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죠. 세상 관리가 너무 좋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정치를 잘하던 정치를 못하던 간에 내 수행이라는 분상에 있어서는 아무런 도움이 안 돼. 정치를 못해도 해가 될 것도 없고 정치를 잘해도 도움이 될 것도 없어. 그래서 수행자에게서도 정치를 잘하고 못하는 것은 아무런 그런 그 이유가 되지 않고 정치를 잘하고 못하고 그런 거 생각하는 것 자체가 별로 수행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도움이 안 돼요. 그런데 정치뿐만이겠어요? 이 세상에 즐거움이 많으면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이 세상에 나쁜 일이 많으면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그것도 안 돼요. 아무런 문제 없어. 이 세상에 좋은 일이 많아도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될 일이 없고 오히려 수행하는 데 해가 될 수 있고 이 세상에 나쁜 일이 많다고 해서 수행하는 데 나쁜 일이 없어. 왜냐하면 나쁜 일이 많으면 이 세상은 고라는 것이 더 선명하기 때문에 빨리 해탈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고락과 이 세상의 그 이해와 좋은 것은 수행자에게 있어서 아무런 도움이나 해로움이 되지가 않아요. 이것이 이 법들이 가지고 있는 본래적인 특성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는가요? 본래적인 특성이야. 그 본래적인 특성은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이로운 것도 아니고 해로운 것도 아니에요. 아이스크림이 이로운 거예요? 해로운 거예요? 때에 따라서. 때에 따라서 이롭기도 해롭기도 하지만 때에 따라서 이롭고 해롭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자성적으로 이로워야 될까요? 해로워야 될까요? 본질적으로 이롭지도 해롭지도 않으니까 때에 따라서 인연 따라서 이롭기도 하고 해롭기도 한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어떤 사물을 바라볼 때 몇 가지의 다른 측면에서 봐야 돼요. 하나는 본질적인 측면, 두 번째로는 내가 지금 현재 경험되어지는 측면, 요 두 가지로 나눠둘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두 가지가 다를 때가 많아요. 그죠? 스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물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측면이 있고 사물이 나에게 경험되어질 때 어떨 때는 좋게 경험되어질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나쁘게 경험되어질 수가 있어요. 아이스크림이 어떨 때는 나에게 도움이 되고 어떨 때는 나에게 해로운 것이 될까요? 어떤 사람에게 이롭고 어떤 사람에게 해로울까요? 빼빼 마른 사람, 당뇨가 없는 사람, 긴장이 심한 사람은 아이스크림의 달콤한 것을 먹으면 그 다음에 소양인 몸에 열이 많은 사람을 먹으면 그러면은 이게 뭐라고 긴장된 것을 가라앉혀 주죠. 어떤 사람에게 해로울까요? 나 같은 사람 약간 푹퍼짐하고 통통하고 있어 보이는데 그 아이스크림에 당도 높은 걸 먹으면 더 옆으로 들어가고 몸과 그 살이 이런 사람은 아이스크림을 먹고 싶어도 자제를 해야 돼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쩌다가 아이스크림 먹으면 이로울 때가 있어요. 너무 긴장이 되어 있거나 그랬을 때는 피곤할 때는 아이스크림 먹으면 순간적으로 좋아요. 그래서 여기서 두 가지를 결론을 지을 수가 있어요. 대상이 가지고 있는 경험적인 진리, 경험적인 상태하고 대상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진리, 본질적인 상태 또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런가요? 네. 두 가지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본질적인 상태, 본질적인 상태와 그 다음에 나에게 경험적인 상태. 그러니까 경험적인 상태가 본질적인 상태하고 다른 이유가 뭐죠? 나의 조건 때문에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뚱뚱하거나 마른 그 조건 때문에 내가 뚱뚱하고 말라진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연기. 나 인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컨디션, 조건 때문에. 내가 음식을 먹는 그 조건들, 먹는 것들,
그 다음에 내가 마음 씀씀이가 근심 걱정 스타일인가 아니면은 근심 걱정을 안는 스타일인가 그런 조건들 때문에 뚱뚱하거나 마려운 것이고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아이스크림이 좋거나 싫어지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다 어떤 조건에 의해서 해석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두 가지를 나눈다면 하나는 나의 조건으로부터 자유로워진 그 대상 그 자체의 상태가 있고 하나는 나의 조건에 의해서 해석되어진 그런 상태가 있어요. 그리고 이 두 개는 다르게 이해되어지고 다르게 경험되어져요. 그래요, 안 돼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나의 조건에 의하지 않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성에 대한 이름과 그 다음에 나의 조건에 의해서 경험되어진 사물의 모습에 대한 이름이 불교에서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틀립니다. 1번은 뭐고 2번은 뭐예요? 그러니까 조건... 조건에 의해서 경험되어지는 것과 조건을 떠나서 사물이 가지고 있는 그 본체 그것을 뭐라고 얘기를 해요? 두 번째는 열반. 두 번째는 무상고 무아. 아니,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조건과 조건으로부터 자유로운 얘기가 나오니까 쌍카타. 쌍카타. 또 하나는 어상카타. 쌍카타, 어상카타 알죠? 예. 하나는 쌍카타라고 하는 것은 조건 지어진. 어상카타는 조건으로부터 자유로워진. 자, 그 조건으로부터 자유로워진 상태를 또 뭐라고 하면 무이라고 하고 그다음 쌍카타 조건으로부터 조건되어진 것을 유의라고 해요. 그래서 어떤 하나의 대상이 조건을 통해서 바라본 거하고 조건을 벗어나서 바라본 거하고 두 개의 다른 상태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걸 이제 길게 얘기하면 쌍카타 다르마, 어쌍카타 다르마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물이 가지고 있는 그 항상 그러한 본질은 쌍카타겠어요? 어상카타겠어요? 어상카타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 현재 경험되어지는 것은 뭐예요? 쌍카타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다시 산은 산이요. 산은 산도 아니고 물은 물도 아니고 그 다음에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여기에 세 가지의 그 논리법이 그래서 첫 번째 1번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라고 하는 것은 뭐를 말하는 걸까요? 쌍카타 조건 지워진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조건 지워진 사람이 수행자는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조건으로부터 해체되어지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해탈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조건이 해체된 상태를 계속해서 보고 지성적으로 감정적으로 조건으로부터 해체되기를 원한다면 그러면 그렇게 보는 것을 뭐라고 해요? 어상카타의 상태예요. 자, 그 어상카타 무의법을 체험한 사람이 그것이 선정의 상태에서든지 아니면 사유의 상태에서든지 체험한 사람이 다시 쌍카타 산과 물을 보게 되면 그럼 뭐라고 해요? 세 번째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인데 어떻게 다르냐면은 조건으로 본성은 자유로워져 있지만 그러나 지금 템포러리 지금 순간적으로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의 산과 물과 3번의 산과 물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1번의 산과 물은 이 산과 물의 본성과 속성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상태의 산과 물이고 그죠? 네, 네. 3번의 산과 물은 산과 물의 본성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다음에 산과 물을 지금 인연 따라서 수용하는 상태예요. 그래서 1번과 3번은 굉장히 다르겠죠? 네. 자, 그래서 삼상의 진리가 나오는 거예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그러면 이것은 뭐예요? 삼부르띠 사자. 이거는 이제 속죄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은 어삼스그타 달마, 그것은 해체의 상태, 무의의 상태예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그것을 체험한 사람이 산과 물을 봤을 때 그때 이것은 뭐냐면은 무루의 유입법, 무루의 유입법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무루의 도로 향해 가는 산과 물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산과 물을 알면서도 산과 물에 뭐 하지 않아요? 집착하지 않아요. 2번의 상태에서는 산도 보지 않고 물도 보지 않는 상태예요. 이렇게 해서 수행을 할 때 세 단계로 그렇게 사물을 바라볼 때 세 단계로 나눠주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속재, 유의의 진재, 우의의 진재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속재라고 하는 것은 멀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무의의 진재는 계속 보려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본 무의의 진재를 본 상태에서 산과 물이라고 하는 것이 수행의 도의 상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반야신경에서 말하는 자성이 공하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뭐를 말하겠어요? 상카타 다르마, 어상카타 다르마, 삼무띠 다르마 어느 걸 말하겠어요? 어상카타란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상카타를 다르마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여기에서 금강경을 한번 다시 돌아가 보자고요. 자, 이제 보면 이제 보여줄 거예요. 요아사우 바가반 분야스칸다 따떼가떼나 바짓다 공덕의 무덕이라고 여래께서 말씀하신 것은 산과 물, 그런 이제 상태예요. 아직 수행에 들어가기 전의 상태. 어스칸다, 그것의 본질은 스칸다, 그 뭐랄까 공덕의 무덕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다. 해체된 상태, 열반의 상태, 그런 상태를 공덕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 본성의 상태는 공하고 그다음에 해체된 상태이기 때문에 다스마 따따가따가 하신다. 그러기 때문에 여래가 말하기를 공덕의 무덕이 공의 그 본성은 해체된 상태임을 알고서 그러면서 공덕의 무덕이라고 하는 것을 집착하지 않고 사용하는 것이다. 지금 이 논리가 지금 11장에서부터 32장까지 계속 모든 사물을 그렇게 세 가지로 봐야 될 것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금강경에서 모든 사물, 법에 대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그 다음에 공덕에 대해서, 그리고 그 모든 사물에 대해서 이렇게 세 가지로 봐야 된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지고 경험되어지는 현재 어떤 각각의 특성이 있는 산과 물처럼 그러한 상태를 바라볼 때 그것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려고 해야 되고 그것의 자성과 본질이 무엇인지를 안 상태에서 집착함이 없이 그 사물을 대해야 된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예. 아까는 이해가 안 된다. 스토리가 들어가니까 이해하기가 쉬워요. 자, 우리 그 중간에 있는 스님은 이분이 스님 본명이 어떻게 돼요? 해전 스님. 해전 스님은 지금 이 얘기를 듣고 왜 우리가 금강경을 공부하는지 이해가 되는가요? 아직도 약한가요? 아니요.
건강 경험을 보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냥 건강 경험을 봐야 하는 이유를 조금 더 설명해 주면 이 수업이 조금 더 알차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개인적으로 했어요. 그래서 나는 그 어제 그렇게 처음에 시작할 때 그 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냐면 첫 번째, 우리는 인간관계에서 갈등이 생기고 업을 짓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웃에 대해서 모르면 잔인해질 수 있어요. 근데 이웃에 대해서 충분히 알면 그러면은 서로가 그렇게 극한 상황으로 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불교라는 하나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내가 봤을 때는 초기 불교와 대승 불교가 서로 잔인한 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뭐 어떻게 보면은 기독교하고 불교보다도 더 심하게 서로를 비방하고, 과거 역사상에 이렇게 보면은 내가 예전에 공부할 때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은 초기 불교를 공부하려면 차라리 불교를 하지 말아라, 소승계를 받으려면은 계를 차라리 받지 말아라, 이게 법망경에 그런 비슷한 얘기가 있어요. 나중에 티베트 법망경을 보니까 그렇게 심하게 안 돼 있더라고요. 서로 존중해야 된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한문으로 되어 있는 법망경에는 그런 구절들이 있어요. 본 적이 있는가요? 한문 법망경에 소수계를 갖지 말아라, 뭐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승과 소승이라는 이름으로, 그 다음에 위파사나와 선종이라는 이름으로 내 것만이 최고고 다른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 굉장히 뭐라고 할까, 무지에서 오는 것이고 비효율적이고, 그다음 불교 자체가 하나의 힘을 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저해하는 정도다 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을 그렇게 해요. 그렇게 본다면 이웃을 그렇게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불교 종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현재 불교 종파가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훈관경 아니에요? 우리 그 조계종의 소유경전이 훈관경이고, 그 다음에 이 중간학파의 그 대표적인 그런 경전이 금강경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한국 불교에서 그 다음에 오랫동안 대표적인 그런 수행 방법이 선종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 선종을 이해하는 바로미터가 바로 금강경에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 금강경의 가르침이 초기 불교의 가르침에 비해서 전혀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다른 다이멘션, 다른 측면을 자꾸 얘기해서 다른 것처럼 보이지. 그러니까 무엇이냐면은 금강경에서는 무위의 진제를 얘기하고 초기 불교에서는 유위의 진제를 얘기하기 때문에 서로 두 개가 콘트라디터리, 서로 정반대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전혀 그게 아니고 다른 측면을 강조해서 얘기한, 양쪽이 한 번도 부딪혀 본 적이 없는 그런 것인데 양쪽이 서로 반대되고 부딪힌다라고 오해하고 착각하고 있는 것을 첫 번째 나는 교정을 받아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초기 불교의 가르침에 의해서 이 금강경이나 금강경의 가르침이 더 단단하게 더 섬세하게 설명되어지고 이어질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그렇게 섬세하고 단단하게 설명되어진 그 금강경이 바로 선을 수행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렇게 각각의 선을 하다가 공부가 잘 안 되면은 내가 돌아와서 나 자신을 돌이켜보고 그 다음에 가르침을 받을 수 있고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경전이 초기 경전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두 개가 전혀 다른 거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선종에서는 불림문자를 얘기하고 지금 여기에서는 문자에 집착하고 라고 생각한다면 선종은 절대로 초기 불교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지 않을 것이고, 그 다음에 초기 불교는 저거는 마구니의 가르침이다, 불림문자라고 얘기하는 거, 이렇게 생각하면 서로가 소모전이 돼버리고 그 다음에 그 자체가 덜 지성적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의미 속에서 지금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서 선종의 수행방법으로 연결되었는가가 초기 불교를 통해서, 초기 불교가 부사론을 통해서
부사론의 다리를 타고 그리고 중간의 수행 방법으로 중간의 수행 방법이 유식으로 유식이 선명으로 그러나 그 시작점이 추기불기였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로 엮어내기 위해서 그리고 반야부 개통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경전을 이 금강경과 반야신경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금강경을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었나요? 조금 아닌 것 같은데요. 아, 네. 아닌 것 같아요? 아. 제가 보기에는 그, 물론 네. 제 생각인데 왜 그 초기 경전에서 것처럼 자화문에서 수천 경전이 있고 사문에까지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는데 왜 굳이 금강경이라는 것이 또 인생경전에 나와야 되는지 그런 의미의 어떤 필요성이나 그런 것이 있을 것 같은데 이미 이제 초기 경전으로 완벽하게 충족이 되면은 발달사적으로 그때 경전이 만들어지고 전공될 필요가 없는데 왜 그만큼 잔뜩 있는데 또 이제 금강에서 나왔을까 그런 점도 조금 의심. 아, 그것까지는 아니고? 아니,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아까 신의 시간에 스님께서 이 중간학의 내용이 금강경에 모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경을 보는 게 더 좋겠다라고 생각하셨다고 하신 말씀이 오히려 더 큰 답이 되었어요. 근데 이제 초기 대승으로 오면서 중간의 내용을 갖고 있는 반야계 계통의 여러 경전들이 있을 텐데 거기에서 굳이 금강경을 그런 단순한 질문이었어요. 네, 그것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팔만송 반야부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만 끄집어서 바깥으로 내어오기에 금강경이라면 옛날부터 이 팔만송 반야부 중에서 이 금강경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랬을까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반야신경은 그 팔만송 반야경에서 이제 그 핵심되는 사상만 끄집어내는 것이 정리한 것이 반야신경.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의 경을 이제 반야부의 대표적인 것으로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다라고 할 수 있고 이제 약간 이제 스님이 그 말씀하신 것은 스님이 이제 경험했던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 그런 질문을 좀 받아서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인도라고 하는 것을 한번 많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그냥 강하라라고 말만 하지만 인도에 살아본 사람은 인도 저 북쪽에서 저 밑에까지 갔는데 3일 72시간 기차를 타고 가야 돼요. 우리나라 아무리 기차를 오래 타도 몇 시간이면 가겠어요. 이렇게 넓은 곳에 예전에 그 저기도 안 신었잖아요. 고무신도 안 신었고 그 다음에 집신도 안 신었어요. 그 초창기에는 맨발로 다녔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이 열반에 드셨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각각 다르게 이해하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그때부터 생기게 된 거예요. 여기서 이제 가섭존자는 위험을 느껴서 결집을 했죠. 결집을 하고 나서 그러다가 그렇게 다 파달마를 통해서 전했지만 그래도 대제자들 가운데서 그 개때에 당도하지 못한 제자들이 있어요. 그죠? 그 중에 대표적인 존자가 뿌루나 존자예요. 그 뿌루나 존자가 누구라고 해요? 설법제이라고 하죠. 설법제이라고 하는 그 뿌루나 존자가 이제 한참 늦게 도착을 했어요. 그러니까 가섭존자하고 뿐나존자하고 관계가 어떨까요? 관계가 좀 거시기하지. 자기체랑 김재규처럼. 이게 뿐나존자는 어떤 의미에서 처음부터 상수였고 왜 상수했냐면 가섭존자는 투타임을 해서 대중하고 같이 섞여서 살지를 않았어요. 나중에 이제 그 대중하고 조금 섞이기 시작했지 그렇게 대중하고 같이 살지 않아서 잘 몰라요. 그걸 뭘로 할 수 있냐면은 부처님께서 설법을 하실 때 우리 대승에서 말하는 다부차쪽 분반자 거기에 해당하는 내용이 상입자니까 있잖아요. 가섭존자가 이렇게 오려고 하는데 제자들이 우이 지저분해가지고 무엇이냐 그 뒤에 앉아있어 길을 안 느껴져. 그러니까 부처님 저기서 보니까 가섭존자를
이 어린 중들이 함부로 피하는 거야. 그래서 그는 대제자고. 그러면서 설명을 하기 시작하고, 내가 사성과 사정을 얻었고 그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니까 그제서야 이렇게 길을 비춰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가서 둔 자는 잘 알려진 그런 이제 그런 제자가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전에 누가 더 유명했죠? 훈한 존자가 더 유명한 그런 존자예요. 이제 그런 존자가 결집에 없었다가 온다는 것 자체가 가서 둔 자에게는 살짝 부담스러운, 그 다음에 그 조금 신경 쓰이는 적이죠. 그래서 이제 고하죠. 요 얘기가 어디에 있죠? 줄라박가 11장, 12장에 보면 나오죠.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하죠. 우리는 이와 같이 그 법을 결집했습니다. 어떻게 되는데, 그래서 한번 외워주죠. 외워주니까 훈화존자가 가만히 다 듣고 나서 나쁘지 않은데, 좋은데 당신들은 당신들이 그렇게 들은 대로 그렇게 사시고 나는 또 내가 나대로 들은 것이니까 나는 그대로 가겠다고 딱 얘기를 해요. 자, 벌써 초기 결집이 부처님이 열반하듯이 몇 개월 안 돼서 견해 차이가 드러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땜목이잖아요. 번뇌에 맞춰서 법을 설한 거예요. 그래서 각 사람마다의 번뇌가 다르고 그 다음에 거기 와서 꽂힌 것도 달라요. 그래서 부처님의 일대 제자에서부터 벌써 법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과 그 다음에 법에 대한 이해 능력들에 의해서 벌써부터 조금씩 분리가 되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1차에서 2차 결집을 지날 때, 그때가 한 100여 년이 지났잖아요. 2차 결집이 왔을 때는 저 남쪽에 저쪽에 서쪽에 있는 그 비구들하고 동쪽에 있는 비구들하고 계율적으로 삶의 생활 속에서 그 틀린 것이 너무나 많았죠. 그래서 저쪽에 있는 존자가 라훌라 누구였죠? 그 양 예? 네? 소돔 백천영사 그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 그거 말고 오랫동안 봤더니 이름은 잊어버렸는데 저기 존자가 14 나올 때 그 예? 야사비구죠. 그런 야사비구가 마이샬리로 잠깐 왔어요. 잠깐 왔는데 이 마이샬리에 있는 비구들이 악작을 저지르는 거야. 뭐냐 하면은 판을 쫙 벌려놓고 권선을 딱 저기 하더니 그걸 모아가지고 그 다음에 저녁에 이렇게 딱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것을 다 정당하게 분배를 하는데 야사비구에 있어서는 악작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악작이라고 생각하죠? 그 개 가운데 금은 보화를 만지지 말라. 10개도 나오고 그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제 금은 보화를. 그런데 지금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저 손님인 비구가 왔는데 그렇게 탁발을 해가지고 모은 것을 분배를 10분의 1로 해가지고 탁 나눠준다. 자른 거예요, 못 한 거예요. 지금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잘한 거예요. 손님에게도 그와 같이 이렇게 나눠. 그러나 이제 그 야사 비구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것은 이제 부처님의 계율을 어기는 것이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가지고 군기 팽천해가지고 가가지고 그 라훌라 비구 그것이 아난존자의 그 제자 등과 여러 비구들을 소집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2차 결집이 발생하고 분열을 확 이렇게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불과 얼마? 100년도 되지 않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하면은 다른 것은 뭐다? 당연한 거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다만 근본적인 그 부처님의 가르침의 본질에 있어서는 달라서는 안 된다. 그 외에 해석하기에 있어서는 굉장히 다른 것이 지당하고 당연한 것이다. 인간의 그 지성과 그다음에 여러 가지가 다르기 때문에 뭐에서 달라지면 안 돼요?
그게 이제 첫 번째, 이제 이 승려들이 모여가지고 결정한 띨락샤나. 띨락샤나. 그래서 아니따, 아니짜 조카, 안았다. 여기에서는 달라서는 안 된다. 라고 생각해서 불교의 힌두교와 다른 그 특성들을 모아놓은 것을, 그것을,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삼법인이라고 해석하고, 이쪽에서는 요즘에 강수님 뭐라고 삼특상이라고 분명하죠. 그런데 그 의도로 봤을 때는 뭐가 번역이 더 맞아요? 삼법인이 더 맞아요. 그러니까 글자의 뜻이 하면 삼특상인데, 그러나 이것을